우리가 오늘 시편을 봤을 때 되게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들이 많으시죠? 그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을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이게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시편의 21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기록이 이미 되어진 구약 성경이죠.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예. 시편 기자, 22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예.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처절함을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를 노래합니다. 또한 이 시는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여기 미리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메시아 예언 시로 저희들이 불리기도 합니다. 예.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온 몸이 갈라지고 온 몸이 피를 쏟으며 물을 쏟으며 그 죽음의 고통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간접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나 이렇게 아파요, 내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하는 죄를 감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돼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처절한 고독감을 이렇게 노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버림받는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부부간의 인연을 맺고 살아가다가 상대방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이성에게 불륜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버림받은 이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처절하고 비참하잖아요. 예. 우리 성도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왜 내 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아우,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뭐 한 것 같고 해서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힘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아예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우리의 사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곰곰하게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자, 여기서 보면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다. 낮과 밤을 얘기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긴데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예면하고 쉽게 하나님에서 멀어지는데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과 처절함 속에서도 낮이고 밤이고 붙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도록 주께 나아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처절한 심정을 탄식하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을 또한 표현합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과거에 도와주시고 과거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회상합니다. 자,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언제나 도와주신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은 기도하는 것,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또한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금 막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늘 회상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윗은 자기의 비통한 마음을 주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 이렇게 힘들어요. 어느 정도로 힘든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또한 또 반대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6절부터는 또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이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저 힘들어요 슬프고 탄식합니다 비통합니다 얘기하면서 그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 또 힘들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많이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자, 여기에서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조롱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우를 내가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벌레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죠. 욥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타조와 이리의 형제다. 나는 짐승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욥은 자기의 고난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 벌레는 구더기예요. 벌레 중에 가장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동물이 구더기인데 다윗은 나는 사람도 아닌데 벌레 중에서 짐승 중에서도 구더기와 같은 대접을 내가 받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조롱을 받는다는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발로 밟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발에 밟히는 신세, 짐승 중에서도 가장 혐오스러운 구더기 대접을 받는 나입니다.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방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롱할 때 하는 행동이 머리를 흔든대요. 머리를 흔들고 쯧쯧하면은 더 이상 조롱할 수 없는 최고의 멸시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머리를 흔든다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서 보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27장 39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죠.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절하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자, 그런 대접을 다윗이 내가 받고 있다 이야기를 하죠. 우린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조금만 무시당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멸시와 조롱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닉 부이치치라고요. 이 사람은 사지가 없지 않습니까? 몸통만, 머리와 몸통만 있습니다. 다리가 없죠. 다리가 생겨야 될 그곳에 아주 바로 발가락 두 개, 발가락 두 개만 있습니다. 몸에서 있는 사지라고는 발가락 두 개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괴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학교를 갔어요. 자, 초등학교 학교에 갔을 때 뭘로 밥을 먹겠습니까? 그 발가락 두 개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너는 발로 밥을 먹으니까 냄새가 나겠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 어릴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괴물로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것도 자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니까 자 이 일을 돌보는 이 부모님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이제 돌보면서 많이 기도해 주고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기도해 줬을 때 이 닉 부이치치가 이제 굉장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 죽을 수 없으면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기도했는데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은 팔다리 생기게 해달라고. 근데 그 지금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팔다리 없이 건강하고 힘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살자 열심히 살자. 그래서 이 발가락 두 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드럼도 치고 컴퓨터도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는가 해서 자신을 사랑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제 전동차를 타면서 그 사람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그 팔다리 없는 사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멀리서 중년 남자가 이제 걸어오고 있다가 닉 부이치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 저렇게 생긴 사람의 얼굴이 너무 환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 마음을 내가 갖고 싶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당신 눈에서 마음이 보이는데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싶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저 사람도 살고 있는데 나도 살아야지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강단 위에 자기 몸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난 살 수가 없어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고요. 내가 이래요. 이 말 하지 않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난 드럼도 칠 수 있고 나는 뭐도 할 수 있고 이 닉 부이치치는 정상적인 고등학교에 가서 전교회장까지 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힘이 안 생기고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 소망을 전달하는 이런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대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결혼하셨고 아들 자녀를 4명이나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존재 이유는 그 몸 가진 그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제 다윗도 너무나 많은 고난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사람들을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되었고 사람이 앞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까지 할 정도로 무시를 당하는 정말 없는 인생 같은 이런 인생 속에서 그런 거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잖아요. 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워졌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자 되었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송받는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도의 직분을 하나님의 백성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훈련받는 고난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가 많아서 내 중심으로 내 편하자고 살고자 하는 죄성이 너무 강해서 고난이 아니고는 그런 것을 훈련받기가 어려운 게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도 고난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고난 중에 훈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대하는 일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11절에도 그 노래를 하시고 19절에도 하나님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다윗이 우리와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11절에 19절 계속 다윗은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시편 기자의 노래 중에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예표하는 구절이 있죠.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은 자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는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한 물을 탁 쏟으시고 나는 목마르다 하시잖아요. 그 장면을 미리 말씀하신 구절이고요. 15절에 보시면은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합니다. 자,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탈진,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죽음이 가까울 때 이 몸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열이 나고 야단이 나겠죠. 너무 힘들겠죠. 우리 조그만 열나도 못 사는데 몸에 굉장한 혼란의 상태가 오고 굉장히 아픈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불이 지독한 불 가운데서 도자기를 너무 높은 고온에서 도자기를 구워내면 다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라진 도자기처럼 온몸이 다 갈라지고 혀가 말라서 입천장이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고난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겪으실 것을 다윗은 이렇게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다윗은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옷을 벗기는 거죠. 그 당시에 겉옷은 재산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겉옷을 가져가고 속옷을 갖고 가서 이것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내가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는가, 얼마나 큰 모욕감을 받았는가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셨죠. 사복음서에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윗은 자기의 비통한 심정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시가 22장입니다. 이 천년 전에.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쩌다가 십자가에 그냥 끌려가서 그냥 처형당해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기에 그래야지 많은 자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 미리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십자가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 때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죠. 많은 아기들이 다 죽을 때 예수님은 그때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리셨어요. 근데 지금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훈련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거둬주시기도 하고 그 고난을 그냥 두시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이유에는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예, 그 팔다리 주세요. 그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사명을 거두고 이제는 고난을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는 높고 높은 훌륭한 왕으로서의 그렇게 좋은 인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다윗이라는 훌륭한 사람의 신앙 인격을 연마하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고난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지금도 칭송받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편 22편에는 다윗이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 가운데 주님 앞에 노래를 하는데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했다가 주님 믿습니다 했다가 내가 얼마나 조롱 당하는지 알아요? 나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22절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이 거두시지도 않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얘기하고 주님과 기도하며 교통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이 절로절로 넘치게 되는데요. 22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뭐 할까요?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알게 된 거죠.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할 것이며 나를 통하여 열방의 세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이 널리 널리 전파되도록 이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백성 가운데서 그 많은 백성을 앞에 둔 왕이 내가 왕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시편 22편 뒤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이 참 좋으면 갑자기 신학을 하고 갑자기 뭐 아프리카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디 뭐 단체 가서 뭐 하고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부터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구에 왔더니 우리 교구장 지역장님이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친절하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내가 어려운 거 있으면 직접 나서서 다 도와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한중사랑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더라고요. 이 집사님, 지역장님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만 벌자고 사는 이 인생에서 그런 고난의 가정이 없이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고난을 주셨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오늘 내가 호흡이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언행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부활하셨잖아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이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한중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할 텐데요. 아직 이런 코로나 상태라서 하진 못하는데 경조위원회는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또 저기 계시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경조위원회에서 가서 같이 막 큰 힘은 안 되지만 가서 마음 하나 가지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도 경조위원회에 끼어달라고. 이제 나도 이제 좀 힘이 나고 정신을 차리면 이렇게 장례가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가서 위로하고 조문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조그만 시간 내서 한번 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의 흔적이 이렇게 어려운 자를 세우고 힘든 자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며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세워가는데 보탬이 되는 자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본인이 감당하신 사명을 또한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 말 지금 설명은 아시니까 생략하고 맨 밑에 글자 보시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채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윗처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